때는 비율적인 1000명. 그래도 적어도 1500그릇이 평균 잡아서 1500그릇씩 나가요. 아, 제가 그래야 반찬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김치말이 국수를, 여름에는 시원한 열무국수를 준비하는 삼막사 사람들. 색깔도 딱 좋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재료 준비만 꼬박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지극한 정성이 맛을 더해줍니다. 엄청난 양의 국수를 삶아내느라 공양간의 열기가 불볕더위 못지않습니다. 이 수고로움을 수십 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삼막사 사람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국수 고향이라고 하는데, 예예. 다 즐겁잖아요. 예.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즐거우니까, 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따라 그거. 땀 흘린 산행 끝에 받아든 국수 맛은 어느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산 아래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맛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시원하고 깔끔한 거 있죠? 이게 사찰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항상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맛이 진짜 깔끔해요. 국수 한 그릇으로 채워지는 건 허기뿐만은 아닐 겁니다. 깊고 넉넉한 산의 인심을 한껏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그리운 한 시절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이야. 이곳은 오래된 음반 제작사인데요. 1950년 초에 설립됐으니 역사가 무려 60여 년. 모든 게 디지털로 변한 시대라지만 이곳은 아날로그 녹음실의 풍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대 수많은 톱 가수들이 음반을 내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곳인데요. 예전의 녹음실 풍경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인류 가수라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녹음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악기 하나하나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악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이 큰 거예요.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테이프 보관실. 이 테이프들은 가수들이 앨범을 내기 위해 부른 녹음 원본들입니다. 5천 개의 테이프에 4만 여곡들이 흘러간 세월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야, 이게 투채널 시절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투채널이죠. 나훈아 씨께 있네요, 나훈아 씨께. 예. 기러기 남매, 오빠. 어머, 밀테이프. 이거를 예전에 방송하러 다닐 때 이제 한국 두고 감아가지고. 상우 씨도 릴테이프 가지고. 어, 그럼요. 제가 릴테이프 마지막 세대예요. 아. 도나스판, 이건 봐요. 도나스판. 야, 이게 60년대. 40년을 훌쩍 넘긴 1960년대의 음원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데요. 파도에 밀린 사람. 남진 씨 노래도 있네요. 사랑에 울어. 예전에 이렇게 가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앨범으로 참여를 했나요? 옛날에는 제작비가 워낙 비싸니까 독집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그 귀한 경우예요. 완전히 빅스타 아니면 독집을 못 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서 한 곡 두 곡씩 이렇게 녹음해가지고서